FDM 3D 프린터에서 중요한 서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브링과 서포터의 필요성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서포터는 FDM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면과 같이 D그자 모델링을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요. 물론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뉘어서 옆으로 돌려서 뽑는 게 더 좋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형상을 특정하게 보게 되면 이 큐라에 올려왔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포터가 없이 출력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층층층 올라오면서 여기까지는 형상이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반짝하고 공중에 형상이 생기게 되면 재료가 굳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여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포터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메뉴에 서포터 생성을 체크를 누르게 되면 서포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솔리드 뷰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델링만 보인다면 레이어 뷰로 넘어왔을 때 이 서포터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 서포터의 배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빌드 플레이트 위는 배드에서부터 서포터만 만드는 거라면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어디에나를 체크하게 되면 모델과 모델 사이에도 서포터가 필요할 경우에 서포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서포터 생성을 통해서 출력을 잘 얻을 수 있겠지만 서포터 역시도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프린팅 시간은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자체를 할 때 좀 잘하시는 분들은 서포터를 적게 쓰는 형상을 고민하기도 하죠.